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우리는 이미 우주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두 알아내고 남은 것은 기존에 알려진 정보를 더 파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지의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곳입니다. 그런 수수께끼 중 하나가 바로 그레이트 어트랙터, 즉 거대 인력체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 있으면서 동시에 초속 600km의 속도로 태양의 2조 배 넘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의 복잡한 문제들. 우리 우주는 특이점에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영원 불변인 것인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온 고밀도 우주론, 이른바 빅뱅 이론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주의 끝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시속 200만 킬로미터 또는 초속 550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측정법으로 생각한다면 우주는 어떤 공통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을 부풀리는 것을 상상하면 가장 유사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다만 풍선은 4차원이라는 것. 우리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성운과 마찬가지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선을 부풀리다 보면 그 표면의 점들은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것과 비슷하게 은하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장 가까운 은하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수백만 년 후에는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표준 우주 진화 모델의 유일한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학자들은 우주의 여러 부분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강도를 계측하며 신비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은하계 한쪽에서만 유독 다른 곳에 비해 배경 복사가 활발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우주에는 물질과 복사가 많든 적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균일 우주론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됐습니다. 목적지. 배경 복사의 온도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화씨 온도에서 봤을 때 겨우 콤마 차이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 현상이 천체 물리학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중력이 우리 은하계에 영향을 미치면 배경 복사의 입자에도 동요가 생깁니다. 이 온도 차이는 그것이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이후 계산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은하계를 초속 600km가 넘는 속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특이 속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속도가 우주 팽창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하단에 속하는 다른 은하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1000조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엄청난 속도로 미지의 초질량 천체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반경 1억 광년 안에 존재하는 10만 개 은하의 총 질량마저 넘어서는 양인데요. 목적지엔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는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지구에서 2억 2천만 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중력 이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성운도 우리의 은하계도 과거에 다른 은하와 충돌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휩쓸린 은하의 핵, 구상성단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중력 이상이 별들에게 영향을 준 장소에서 생긴 은하의 틈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은하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우주의 팽창에 따라 확산되는 힘보다 강한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설에 의하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과 기타 여러 은하단도 이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약 1500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총질량은 우주 팽창의 힘에 이길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어 조만간 여기 속한 모든 은하는 하나로 녹아들 것이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대 인력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거대 인력체는 매우 아름답고 장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흩뿌린 듯한 거대한 초은하단에서는 하나의 질량을 중심으로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하나의 소용돌이가 되어 함께 돌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양을 닮은 것 같네요. 우리는 자신의 목적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관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은하수는 여성과도 닮아 있는데요. 마치 창문에 걸린 커튼 같기도 합니다. 모양은 아름답지만 그 배후에 있는 경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는 밤하늘에 곱게 빛나면서도 우주의 약 20%를 우리 눈으로부터 감추고 있습니다. 페피데라 불리는 이 영역에 거대 인력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나 X선 외에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 아름답지는 않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모두 함께 의기투합! 거대 인력체가 있는 방향에서 몇 개의 초은하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초은하단은 우리보다 강한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억 년 후에 우리가 하나의 초은하단에 녹아든다고 하면 이들 초은하단은 이미 녹아드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은하단은 거대 인력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X선 상공에서 발견한 최초의 큰 구조체는 거대 인력체 가까이에 있는 직각자 자리 은하단으로 지구에서 1억 5천만 광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6억 5천 광년을 넘는 크기를 자랑하는 셰플리 초은하단입니다. 그곳에는 1만 개가 넘는 은하가 속해 있는데 그 각각이 우리의 은하수와 맞먹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없다. 곧 인류는 죽을 것이다. 셰플리 초은하단이 거대 인력체인가? 아니면 단순히 가시우주의 대부분을 끌어들이는 물체 주위로 형성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거대 인력체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총칭해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무려 10만 개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현대 우주론에서 보면 거대 인력체는 일종의 우주 위상 결합입니다. 마치 물이 골짜기로 모여들듯이 그곳으로 물질이 모여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유력설에 따르면 거대 인력체는 암흑 물질의 집적 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거대 인력체야말로 우리의 우주 속에 있는 일종의 새로운 우주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이는 라니아케아를 모두 삼킨 뒤 다른 초은하단을 끌어들이면서 마지막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전부 흡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붕괴하며 새로운 특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우주가 소멸된 뒤 그 특이점에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며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멀미가 나신다면 과자라도 좀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가설의 시점으로 본다고 해도 거대 인력체에서 우주가 모두 빠져드는 데엔 수천억 년에서 1조 년은 걸릴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이 더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조만간 그 속도가 분명 거대 인력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웃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라니아케아는 붕괴하겠지만 대안몰은 일어나지 않거나 어쩌면 또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